씨하, 청소기 전문업체 다이슨이 아주 신기한 물건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소리를 들려주는 퓨전 제품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건인지 함께 보시죠. CNET NOW. 이 제품의 이름은 다이슨 존입니다. 실제 출시될 예정인 제품이고요. 노이즈 캔슬링과 원음에 충실한 하이파이 사운드를 지원하는 오버이어 헤드폰인 동시에 코와 입으로 정화된 공기를 주입해주는 공기청정기가 결합된 제품입니다. 공기청정 방식은 양쪽에 달려있는 이어컵 컴프레서가 듀얼 레이어 필터를 통해 공기를 빨아들이고 비접촉식 바이저를 통해 사용자 코와 입으로 분사를 해주는 형식입니다. 디자인은 보시다시피 미래지향적이라 뭔가 모탈 컴뱃에 나오는 캐릭터라던가 베인 같은 캐릭터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다이슨은 적어도 이 제품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무려 6년 동안 500개 이상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며 최종적으로 이 제품이 탄생하게 된 것이거든요. 코로나가 시작도 되기 전부터 만들었다는 얘기인데요. 개발 초기에는 스노클링 기기 같이 마우스피스를 물고 숨쉬는 형태였지만 이제는 얼굴 접촉 없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정화된 공기를 전달하는 비접촉식 바이저로 진화했습니다. 다이슨 존은 바이저를 떼고 헤드폰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헤드폰 이어컵 안에 고성능 네오디뮴 전기 음향 시스템을 개발해 넓은 주파수 반응, 정밀한 좌우 밸런스 등을 통해 창작자가 의도한 대로 사운드를 재현해줍니다. 바이저는 모터 속도에 따라 세 가지 속도로 나뉘고요. 물론 자동 모드도 있어서 천천히 걸을 땐 약하게 돌다가 움직임이 커지면 더 세지는 기능도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사서 마셔야 할 때는 어떨까요? 바이저를 당겨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동시에 음악도 자동으로 일시 중지돼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올리면 음악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다이슨은 말 안장의 형태와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제품 무게가 머리 위가 아닌 옆쪽에 분산되도록 설계됐습니다. 따라서 귀 위의 헤드폰은 자연스럽게 밀봉이 되고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노이즈 캔슬링도 적용돼 정말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소리는 세 가지 모드로 나뉘는데요. 먼저 아이솔레이션 모드라고 해서 완전히 외부 소음과 차단되게 해주는 모드가 있고요. 또 컨버세이션 모드라고 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드, 바이저를 아래로 당길 때 이 모드가 실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트랜스페어런스 모드라고 해서 밖의 소리를 듣고 싶을 때 이 모드를 실행하면 됩니다. 이 기기는 사실 요즘 유행하는 그 바이러스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착용 시 먼지나 꽃가루, 박테리아나 일부 0.1미크론 이상의 바이러스를 걸러주긴 하지만 정확히 그 바이러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그 바이러스는 0.125미크론이긴 하지만요. 확실한 것은 이는 의료기기가 아니며 다이슨은 이걸 마케팅으로는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어느덧 엔데믹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다이슨 존은 보다 일반적인 기기로서 우리들이 매년 겪고 있는 황사라든지 다양한 공기 오염에 일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제품입니다. 이와 비슷한 마스크 솔루션으로도 여러 가지가 나온 적이 있죠. CS에서 공개한 에이어 에어라는 제품도 있었고요. 이 제품은 산불 지원용으로 개발된 제품이에요. 공기청정으로 개발된 게이밍 마스크 레이저 제퍼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포털에 검색하면 바로 사실 수 있습니다. 3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X슈퍼 마스크라는 제품도 있어요. 이어폰이 달린 마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 $300에 판매되고 있고요. 저도 비슷한 제품을 알리에서 몇 번 구매해서 사용해봤는데 결국 이론적으로 플라스틱 마스크에 필터와 모터가 들어간 개념이더라고요. 실용적인 측면보다는 패션용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다이슨 존의 가격은 아직 모릅니다. 아마 올해 가을이나 말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너무 비싸지만 않다면 저도 하나 구매는 해보고 싶네요. 만약 한국에 출시한다면 직접 구매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네코리아 홍상현이었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